전국적으로 20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등교 개학이 실시됐는데요. 학교 현장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.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. 고등학교 3학년 등교 개학을 하루 앞둔 남동구의 한 고등학교. 개학 준비가 한창인 학교를 박남춘 시장과 도성훈 교육감이 찾았습니다. 학교에 준비된 방역 물품과 감염병 예방 조치 등 학교 측의 준비 상황을 듣고 현재 발생 대응 수칙 관련 모의 훈련 및 연수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30명 이상인 교과가 한 5교과 중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시간 중에는 좀 더 규모가 큰 감염교실로 가거나 아니면은 유유 교실이 저희가 부과 교실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교실이 있어서 나누어서 선생님이 왕복하는 이렇게 수업할 수 있도록. 학생과 교직원은 매일 두 번 발열 검사를 실시해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바로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. 거리 두기 유지를 위해 책상은 한 줄씩 배치하고 급식실에서도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이동하고 뛰어앉도록 합니다. 냉방기기는 정부 지침에 따라 교실의 모든 창문 중 3분의 1 이상 연 상태에서 가동할 수 있고 내부 순환 방식의 공기청정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학생들은 등교 수업 일주일 전부터 매일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 상태를 자가 진단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등교 수업 이후 학생과 교직원 가운데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즉시 집으로 돌아가고 등교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. 철저하게 우리가 마스크 잘 끼고 손 잘 씻고 또 거리 두기 좀 하면서 또 식사 문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우리 아주 면밀한 점검과 실행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또 이 수업권에 대한 보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그리고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.